치우천왕의 황제헌원 토벌 경문. 서기전 2697년경 치우천왕께서 탕록에서 황제헌원을 토벌하시기 전에 경문을 만들어 종당 81대인을 소환하시고서 치우의 형상을 그려 나누어 주시고는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게 하고 가라사대, 내 이놈 헌구야, 짐의 가르침을 똑똑히 들어라. 해의 아들은 오직 짐 한 사람뿐으로 만세를 위하고 공의를 위하여 인간의 마음을 씻는 맹세를 짓노라. 내 헌구는 우리 삼신일체의 원리를 모독하고 삼륜구서의 행함을 게을리하여 버렸으니 삼신께서 오래도록 그 더러움을 싫어하시어 짐 한 사람에게 삼신의 토벌을 행하도록 명하셨노라. 너는 빨리 마음을 씻고 행동을 고쳐라. 스스로의 본성에서 하늘님의 씨앗을 구하라. 내 머리꼴에 내려와 개 씻느니라. 만약 순순히 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늘과 사람이 모두 노하여 그 목숨이 사라질 것이리라. 너는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, 헌구? 내 이놈!